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는 시대별로 이렇게 강의합니다 하는데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 강릉조선 시대 초기 강릉조선 개국과 초기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역사는 이렇게 지금까지 약 7만 년 이상 올해가 72398년입니다. 7만 6398년입니다. 제가 마고성 한국 시대를 19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한번 그 성취 한번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제도가 잡혔는지 우리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남북조선 이야기할 때 사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한강 땅 이용에 원래는 강릉조선 시대 때 마을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레마 유역 이게 고향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지방이에요. 그 외 지역은 전환이 왼쪽 왼쪽 저기 네, 바레마 유역을 그 상하이입니까 원래 지금 양남이 그쪽이에요. 거기 바레반이고, 바레반 유역에 고향 광경이 있고, 그거는 과학 광경이 있고, 그 외에는 진안 광경입니다. 저게 몇 년도입니까? 저게 당면 조선시대 때. 초기계는 붙을 거예요. 1000년 전에? 구조선 이후. 1300년. 기원전 1300년. 네. 잠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걸리기 조금 희미한데요. 여기 묘향산 묘향산에 강릉군 쪽에 쓰기진 원래 승벽군 천국이에요. 근데 구한을 김현수 선생님께서 학원을 해가지고 1916년에 돌굴자 조선에서 대성교가 아니고 당군교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당군교를 보냈다는 당군교 요거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현재 김태경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분은 나중이에요. 네. 아 저 머리 아파가지고 까먹는데 저거 당군조선 시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당군조선 시대는 연대로 따지면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232년까지 2102년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나마 대략적으로 2096년 이렇게 해서 역사책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도를 아사다로 지었습니다. 서기전 2333년 10월 4일입니다. 이때는 동이라 하지 않고 부족이라 했습니다. 구한 쪽을 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중에 중국 사서에서는 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부터 전국시대 초기에 그때 동이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제 동이에서는 구이와 동이는 구분됩니다. 공자만 해라고 구이라고 했어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용어 출현은 춘추 말기 전국시대 초기 약 서기전 4,50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이동양의 전체를 각각행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됩니다. 구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족, 구한입니다. 그다음 당구조선 시대에 대표적으로 제도를 말씀드리면 3,4,5가 제도라고 해요. 3,4는 요새가 말하면 입법, 작업, 행정처럼 이렇게 3,4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조선시대로는 2호 대륙 형공 저는 6구 북쪽 그 반칙에 해당되는 5가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계획을 윤모입니다. 윤돌이판에 윤돌이에다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도계획을 윤모 아까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사반에는 이 제후국들이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8근육이 있고 9근육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막 늘어난다. 28수 있죠. 거기에 대입되는 제국까지 늘어나고요. 총 합하면 한 70여 조국이 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이 당조선 전체 관할 주가 36주에 해당합니다. 6천리 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은 요인물 수입인데 9주 또는 12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4배나 큰 36주입니다. 그래서 남부 5만리, 동서 2만리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후 하원주는 9주, 기본적으로 9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도에 있어서 부도지에 나왔는데요. 청부단이 있고 사부가 있어요. 이 청부단은 백두산, 당군조선 시대 때는 지금 현재 백두산이 태백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해당되고 사부는 동서남북으로 진라, 마한, 근안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동쪽에 예, 쪽에 북부에 해당합니다. 진라는 북부, 마한은 남부, 근안은 서부, 얘는 다 통일하고 있잖아요. 동쪽에 있어가지고 동부 이렇게 보란 것은 지키는 겁니다. 광경을 지키는 사방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당조선을 40대로 총 시기를 4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30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사달 시대는 1048년간, 백악산 아사달 시대는 860년간, 강강량 시대가 194년, 이렇게 해서 다시 6년 동화중 시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당군이 임금이 안 되시고 고가, 고가의 공치라 해가지고 고가 인정 시대가 6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06년간이 당군조선의 연민이라고 보시고, 그 안에는 이제 47개의 임금들이 계십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지인해낸 것도 없습니다. 다 이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제가 지인해내면 천작가입니다. 문학 천작가.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구도지, 한당고기, 그리고 단기고사, 김고사, 많은 성자, 그리고 중국사서. 중국사서도 읽어야만, 알아야만. 예,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이야기 있는데 대략 저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 청부단이 백두산이라고 보면은 삼천리, 삼천리 이게 육천리잖아요. 동서, 남북 육천리, 육, 삼십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를 나누게 돼요. 땅을 16주 정도로 나눴다고 봅니다. 심리가 4km. 그렇죠. 그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백두산, 지금 현재 백두산에서 저 황하 발해마스 쪽까지 약 3천리예요. 그러면 천리 그러면 400km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km. 예. 그래서 동서로 6천리, 남북으로 6천리. 이렇게 보면은 약 36. 중국에 해당하는 천리의 당천리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 제국들의 문정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조선 구조개혁을 했잖아요. 제일 흥룡강 쪽에 현적 북수 쪽에 그 다음에 백산을 태백산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여기 우족 양족 전체가 황족이고 여기에 삼산 쪽에 견족 그 다음에 산 쪽에 백족 그 다음에 산동반도 지역의 남쪽, 그 다음에 양대강 쪽의 적쪽, 이렇게 부족이 나눠서 왔습니다. 당군조선 시대가 이어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안이 있고, 아사달, 대학산 아사달, 장강이 이렇게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마하는 백악관인데, 지금의 평양, 백악관이면 받은 은택이다, 이두시고 지금 예쁜 덕은 각자고, 그 다음에 불안에, 변환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다섯 개 수도가 있어요. 오경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풍수에 맞춰서, 오경을 만든 거예요. 고려시대 중기 때, 김위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단군조선 시대 때 있었던 신지비서라고 있습니다. 서여서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올해에 대령인 송악이 쓰러잖아요. 그 다음에 평양을 석경으로 뒀어요. 그 다음에 경주를 동양이라 했는데 동양은 이제 좀 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쇠퇴하면서 서울, 이 한양을 남경으로 해야 된다 해서 풍수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결국 한양이 남경이 됩니다. 그래서 삼경제라고 해요.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분한의 오경제도를 언급하면서 서울이 동서남으로 북악산, 그 다음에 만악산, 낙산, 인왕산, 이게 서방의 산이 있잖아요. 그게 중심에 한양이 있거든. 그래서 오덕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덕지가 분한 오경이 오덕지입니다. 원래는 그거를 대입한 겁니다. 나중에 고려시 되게 약 3천 년 지나서 이렇게 제국들이 많아요. 군중실이 많죠. 이거는 저 큰 제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주 땅 여기 요선 시대에 구주 땅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둘레를 다 이렇게 구주 우리 당조선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누게 나중에 주나라 전국시대 때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동쪽은 동이, 서쪽은 뭐라 그랬어요? 서용,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쪽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남조선의 천하 제국들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버렸어요. 중국은. 이 당시에 주나라 전국시대 때 중화 중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한 거예요. 동쪽은 동이, 이건 다 동조선 동국, 사당 동국이에요. 마한 진남도나. 그 다음에 서쪽은 서용해서, 겸이, 겸이가, 겸이하고 백이가 이제 서용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남한이 적이고, 동이라는 게 이제 나비에 해서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동조선 동국. 자, 나중에, 이제, 고행 치수. 말씀드릴 건데 당군조선 성립 전에 요가 당을 세웠습니다. 요 인동이 당나라를 세웠는데 당나라 수도는 이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있는데 여기다가 구수를 설치한 겁니다.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봤죠? 구주를 설치했는데 홍수가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치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문조선에 도움을 요청해서 권한을 불려받아서 치수를 하게 되는데 봅시다. 다음주는 여기 딱 있고 그리고 하나가 형체도가 돼가지고 자기들 그림 형체도가 있어요. 요거예요. 하나가 형체도가 요거예요. 하나가 앞에는 동쪽은 구이라 해가지고 원래 저게 내륙 구이입니다. 내륙 안에 요 안에 있는 구이인데 많아요. 우리도 있고 레이도 있고 파라요. 레이도 있고 그다음 밑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북은 북쪽이라 북쪽 또는 북이라 현쪽은 충동이라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하나라 형식이에요. 하나라가 세리꾸미에요. 하나라 세리꾸미. 수도에도 기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읍이 하나라 수도입니다. 안읍이. 그다음에 요런 다음에 남성들이 해대지역을 해서 이렇게 산동과 양자강 지대를 거치는 지대를 해대지역이라고 해요. 해수 대산지역을 해대지역이라고 해요.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산은 태산 정도로 보십니다. 북산동반도에서 강자랑 지역에 걸치는 지역이 해대지역이다. 오늘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긴 하고요. 강화도 혹시 가보셨죠? 네. 강화도 가면은 삼성당 중심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매달에 20살 때인가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다른 걸 바뀌어 있다고요. 새 걸로. 원래 있는 거 어디가? 이거를 옮기고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색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제가 해나 찍어 놓은 겁니다. 한 30년 전에. 아, 옛날에. 30년 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었는데, 글자는 잘 안 보이죠? 요런.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 얼굴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 어디 있어야 돼. 색으로 모형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놨어요. 글자가 다 보이잖아요.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고려시대, 말기 때, 이색 선생 아시죠? 이색. 목은 이색. 목은 이색. 그분이 참승단 첩회하고 나서 시 기억이 있어요. 네. 참승단 시를 기억. 기억이 이색. 요것도 제가 사진 끊어버린다. 바람, 저기, 등산길에, 산행길에 다 걸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태종 인도께도 계속 참승단 첩회하고 나서 시를 기억이 있어요. 이 방은. 하고 있잖아. 자, 누르라고. 홍수로 들어갑니다. 홍수로. 홍수 왔어요. 보라도지 중중시대. 국경 국경에 대해서도 제가 쓰는 게 많아요. 아까 서여사 신지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신지비사입니다. 요 신지비사가 요게 진안이 나오죠. 모하는 게 마음인가 불안이 나오죠. 요것을 칭추극기라 해가지고 칭, 저울이잖아요. 저울. 저울, 추, 저울, 거래시란 뜻이에요. 저울, 대에다가 극기는 대가가 저울, 거래시 평양, 지금의 평양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저울 대는, 기분, 대, 그거는 수밀라 하겠다. 요 선자, 그 당시로 말하면은, 지금의 상춘, 상춘이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는 안덕향이다. 안덕향이, 지금의 개평인데, 그게 당산이에요, 당산. 당산이라고 쓰냐면은, 발해만 쓰, 북쪽, 북쪽에 있는 땅이 있어요, 당산이라고. 그게 해봤는데, 이것을, 저울에 비유해가지고, 이거를 물형풍수라고 해요. 지형을 물건이나 사람이나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물형풍수인데. 물형풍수가 이미 당구조선 초기 때, 2049년이에요. 세계대전 2049년에 이미 이런 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수도를 한번 정하면 천년 이상 가요. 몇 몇 달짜리를 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천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500년밖에 안 해요. 죄송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천년이 들어갔어요. 고려 천년, 신라 천년. 고려도 오경제도입니다. 처음 듣자면 오경제도입니다. 신라는 신라 그냥 경주. 서랍을 한 곳으로 약 1000년 가죠. 950년 갔습니다.
중국에 사대산이 있는데 형산이 있어요. 남한이라고. 거기에 구르봉에다가 세웠는데 그것이 돌돌돌돌 물로 내려와가지고 청나라 때 발견됐어요. 담장을 쓰고 있는 걸. 그거를 다시 착공을 하고 다시 만든 피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을 또 떠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자, 치수의 역사. 치수의 역사. 치수. 자, 우선, 당군 조선에 개국 비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인군 다 아시죠? 요인군. 수인군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시대가 바로 당문왕건 초기입니다. 자, 서기전 2697년 경에 황제 헌원이 반역을 합니다. 즉 뭐냐면 연제신홍씨가 연제신홍씨국이라고 대단하래의 천자국이 있어요. 그 나라가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그때 황제 헌원은 유웅국의 천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현재 신흥국을 평정 내지는 깎아먹기로 병합하려 했습니다. 그때 칭천왕이 먼저 눈치를 채가지고 현재 신흥국을 먼저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왕이 유만입니다. 그때 그 아들 괴를 다시 봉해가지고 단궁국이라고 했습니다. 단궁국, 박달나무 단자, 그 다음에 오궁자. 그래서 남국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5대 내려옵니다. 5대에 내려왔을 때 서기전 2357년 그 당시에 단군 왕건이 14살입니다. 14살 때 이 연제 신흥국이 단군국인 이 나라가 단군국인데 그때의 임금이 홍제입니다. 홍제가 바로 단군 왕건의 외조부입니다. 즉 뭐냐면은 홍제의 딸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머니가 바로 거물단 한웅의 천왕비입니다. 제18대 천왕비 거물단 한웅인데 그분의 여편이 꿈시국의 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홍제의 딸입니다. 즉 강문왕금의 모호가 돼요. 그때 강문왕금이 비왕으로 14살이지만 지혜가 있고 등장이 있고 하니까 그 나라를 섭정을 했어요. 대신 정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제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뒤로 물러나 있고 외손자가 정치를 직접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건이 일어나요. 서기전 2340년 서기전 2337년 서기전 2334년 이때 요인금이 소위 요인금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막 병합을 해요. 깎아먹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전 2334년에 요인금이 군사를 이끌고 단원국을 기습 점령해버려요. 그때 단원금은 청년을 이끌고 순방 경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를 당하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왕성을 점령당하고 홍제가 이미 면세를 받고 해서 그때 전선을 해서 돌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배달라는 것도 힘이 없어졌죠. 전쟁시대. 그래서 당군왕건께서 청년만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명당자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사다로 가시는 거예요. 철금만 데리고 군사도 없이 처음에는. 그래서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날 아사다에서 조선을 개국하게 된 겁니다. 조선을 개국하는 동기가 바로 요인금의 친인입니다. 기습친인, 친장. 나라를 이겼어요. 그런 역사는 보통 역사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두더지에 가만요. 그리고 간간히 중국 사례에서도 비슷한 게 나올 수
그냥한테 직접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당무왕국께서 나라를 세우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대다라 말기 때 전쟁 때문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나라를 열어서 제세이왕 국민과 실험하였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국력을 길렀어요. 10년. 그래가지고 서기전 2324년경 10년이 흘렀죠. 그 당시에 유호시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순위금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당귀고사 쪽에서는 고수시라고 불렀습니다. 부도지에는 유호시, 그 다음에 중국 사세는 또 유호시라고 했는데 한자만 다릅니다. 또는 고수시라 해갖고 고수, 여기 눈 멀고 귀버거리, 버거리 일식으로 적어놨단 말입니다. 고수를. 근데 실제로는 유호시라고 신선입니다. 도인이신데 당왕궁 하늘때가 약 100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청등하세요. 그래서 군사를 길러가지고 당왕궁이 이제 요시한테 명을 내립니다. 사업계획이에요. 사업계획. 요를 포괄하십시오. 그래서 요시가 자기 아들 장자 순 차자 산 그 다음에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요를 포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가 눈치가 바뀌어요. 그 당시에 요는 방금 하늘보다도 약 30살이 많아요. 30살 많아요. 아버지 뻘인데, 깜깜하게 해가지고, 이 대단한 정치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가 황하강까지 가서 근접하자마자 바로 요가 굴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연세도 많을 뿐 아니라,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굴복합니다. 전쟁 없이. 그래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나서 정식 천자로 삼는 겁니다. 천자란 것은 제후라는 뜻이에요. 제후.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다. 물론 맞아요. 글자대로 하면. 그렇지만 천자 천손할 때하고 그냥 천자가 왕을 이야기할 때하고 다릅니다. 천자 천손은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자손, 뭐 이렇게 하늘의 자손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근데 왕을 뜻하는 왕을 뜻하는 천자라고 할 때는 그때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천국의 자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나라 때부터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후천왕의 천왕은 본임금이고, 그 다음에 황제하는 또는 연제신후 일사람들은 천자예요. 지방의 제후라는 뜻이에요. 자락, 제후. 크게는 천하왕이라고 그러는데, 천하왕이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홍보무주에 나옵니다. 그냥 황극편에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왕이다. 이게 이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시춘추에 자금이 천자, 벼슬로 공해지에서 천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강시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에서 정리를 내리는 천자는 이미 추상화가 다 되었어요. 예, 이상한 방향으로 다 흘렀단 말입니다. 지상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해버렸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천상국이 있는 거예요. 천상국. 실제로 따지면 자기들 입장에서. 상제가 있는 거예요. 상제가. 자기들 이거니 재미는 상제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왕이 있으면 천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천도. 천국의 왕이 보는 것. 그래서 당무왕궁은 천왕이요. 그 다음에 밑에 사마루를 두었기 때문에 이게 천왕계예요. 그래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임금은 천자입니다. 지방제후 천자. 천재자와 천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재자는 천재의 아들, 즉 당무왕궁의 아들 태자부는 천재자고, 요는 그냥 천자고 이렇게 됩니다. 천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천왕계이란 뜻이에요. 천왕계가. 왜? 천재의 아들이니까 천왕계. 제, 왕, 군, 공, 부, 백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천재자는 앞으로 천재가 될 뿐이기 때문에 천왕계이에요.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은 군이라고 하잖아요. 천왕의 아들은 천군이에요. 즉, 당무왕궁은 한옥 천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이에요. 자동적으로 천군. 당무는 천군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를
그냥 제사 상점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기로 가서 천국은 천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상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제후들은 함부로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천자, 소위 말하는 중국의 천자는 봉선제를 지냅니다. 순수한 천재가 아니에요. 봉선제가 뭐냐면은 봉화공자, 승양받을 승자, 그거예요. 즉, 제가 왕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봉화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이 뜻이에요. 제가 승양을 받았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늘에 와는 게 봉선제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돼요. 홍수가 있나요? 요 씨가 이제 요 임금이 한복을 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가 머리를 굴려, 잔머리를 굴려. 그래서 순을 꼬십니다. 요수의 장자가 순인데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10년간 공을 드립니다. 자기 두 딸을 시집보내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30살 때, 순이 30살 때 등용을 하는 거예요. 10년간 공들여가지고. 그리고 20년 후에 섭정을 받게요. 왜냐면 그때 이제 요인금이 100살 넘어가거든. 그래서 순임금이 그때부터 이제 50살 때입니다. 섭정을 해요. 대신 정치를 한다 이겁니다. 서기전 2294년부터. 그런데 6년 후에 대홍수가 발라요. 그때가 서기전 2288년. 그때 9년 대홍수가 발라요. 자, 여기서 성경 한 번씩 읽어보시죠. 거기에 보면 노아홍수 아시죠? 노아홍수는 제가 성경에 있는 사대보홍수 있잖아요. 그 대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탁 올라가면은 아담이 쓰기 전 4014년 또는 4004년 이렇게 연대가 잡혀요. 노아홍수는 언제냐? 쓰기 전 2348년. 그것보다 60년 정도 빨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한 달력이 아니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한 6만의 차이라도 60년밖에 차이 안 나요. 자, 그 시대에 서쪽에도 홍수가 있었고 동쪽에도 대홍수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는 1년 났습니다. 그죠? 77년 물이 빠지기까지 1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동쪽의 홍수는 9년 대홍수입니다. 9년 동안 물이 안 빠졌어. 근데 9년만 아니에요. 우가 홍수할 때까지 13년을 다하면 총 22년 대홍수입니다. 22년 동안 황하에서 양자강 사이에 물이 안 빠졌어요. 자, 서기전 2288년에 9년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서기전 2284년에도 당근조선 우수수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풍백 태무가 치수를 잘해가지고 빈집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순이 요임금을 유폐시켜버리고 천자자리를 찬탈합니다. 당근조선이 이렇게 바쁠 때 순이 욕심이 도돼서 요를 유폐를 시켜버리고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요를 받아버리고 천자자리 내놔 한 거예요. 그래서 찬탈한 겁니다. 중국 역사책에 뭐 요임금이 돌아가시니까 순임금을 3년 3년 찬 거짓말이에요. 다 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대홍수가 9년에다가 22년을 가는데 처음에는 순임금이 이제 서기전 1288년이죠. 이때 누구한테 지수를 시켰냐? 고원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고원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280년 9년 후에 9년 대홍수가 그 뜻입니다. 9년 후인 서기전 2280년 만 8년 해수로 9년 때에 고를 부산에서 체육시켜버려요. 치수를 못한 체육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우를 다시 사공의 대설에 고관해서 치수를 맡깁니다. 우가 13년 동안을 헤맵니다. 네, 방법을 못 찾아가고 13년을 헤매요. 그런데
이거가 자기가, 자기도 자기 아버지 지금 죽을까 싶어서 방구가 찾다가 찾다가 어디로 갔냐면 회계사에 가면 지금 회계사에 있냐면 남자는 남쪽으로 오고 바다 쪽에 회계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태국 사랑이 있습니다. 태국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자허선이라고 자허선이 그분을 찾아가서 방법을 우리에게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여쭈니까 태자 부부를 찾아뵙거나 이렇게 해달라. 왜? 치수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서기 전 1267년에 오랜 치수법을 전수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가 태어곡해한테 제사 지내고 자우선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태자부를 뵈야 되겠다 하면서 수님한테 상소를 하겠죠. 그냥 바로 못하죠. 자기 임금이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의 사익적이 신하기 때문에 순임금한테 먼저 보고한 거예요. 치수법을 알아야만 치수가 됩니다. 당군왕금 천재께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군왕금이 태자부를 이제 순이 원래 또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자부를 명해가지고 네가 가서 치수법을 가르치고 오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기록이 변화세가 유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랜 치수법은 오행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수화법부터. 이렇게 상생상극을 이용해서 치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서기 전 2267년부터 치수를 해서 몇 년 사이에 아마 완성했을 거예요. 왕복 치수에. 그래서 불공덕비를 세우는데 그 사이가 요 사이, 약 20년 사이 2267년부터 2247년 사이에 불공덕비를 치수 2년비를 남아경산에 불공에 세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때 후가 산해경을 제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 기록은 산해경을 그 당시에 제수했다는 것은 5월 춘추에 월남 월 운명 예전이라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아까 얘기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이 쭉 다 나와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서기 전 2247년경까지 5년마다 태자 부부가 순행을 했습니다. 치수를 받게 났으니까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치수를 받길 때 뭘 전해졌느냐? 한 단국이 분한세가에 바로 나옵니다. 신친, 이거는 자매가 자, 부를 삼고 물빛이 제공한 자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천부왕인이라고 해서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권한을 부여하는 정거예요. 정거물 천부왕인 예를 들면 천부거울처럼 거기다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어떤 권한을 주는 표식을 삼는 거죠. 그 다음에 황부종이라고 있습니다. 황부종이 바로 오행치수법을 담아 금강옥첩. 금강옥첩할 때는 금 금으로 된 박에다가 주감한데 팔에다가 옥천 옥으로 장식을 한 책이란 뜻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강조선에서 만들어 가지고 궁합대 금내준 거예요. 오랜 취수돌이 거기에 그걸 갖고 있는 게 바로 홍문 구수입니다. 그게 송민사세가에도 나오고 기자가 용왕한테 습하는 그 가르침에도 나와요. 그걸 나중에 기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태자부가 남녀성, 여기 이제 가을성이라고 해요. 불란의 남경에 해당합니다. 가을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천도입니다. 산동마다 남쪽에 천도가 있어요. 진가와. 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자부가 문정을 먼저 천문을 하고, 왜냐면 저 하얼빈에서 행차를 해가지고 그대로 반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경을 하고 그 다음에 번안을 대동해서
도사로 가면 도사. 도사리 어디냐면은 양자강 하류 쪽에 남북으로 흐르는 폐수라는 강이 있고요. 그 동쪽에 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 하류 한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자부가 오행주습을 다 전수하고 나서 우가 수공을 해갈 때 2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칠다고. 그러면은 우가 와서 또는 수비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치수에 대한 보고. 조공을 바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공이라고 해요. 요 사이에 구루공에다가 비를 세운다는 겁니다. 치수에 성공하고 나서 47년경 사이까지. 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숨도 반영합니다. 다시 우리 숨이 요를 610개 거리고 친구들이 빼버렸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을 때요. 불충입니다. 불충. 그 다음에 막 천리를 반영하면서 친구들을 지만들 빼들거든요. 요거는 충 불충입니다. 불에 불충한 사람이에요. 원래 숨이. 그런데 자기가 또 친다 배워가서 이렇게 치수에 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만이 빠진 거지. 그런데 말년에 가서 다시 당문조선을 반영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면은 원래 요인금이 몇 달러로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구주를 설치했어요. 구주. 그런데 수인 임금이 되자마자 거기다가 삼주를 더 설치해요. 물론 저 북쪽에 태원 북쪽에는 기주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나눠가지고 병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경 천년 쪽에 유주를 지방대로 설치했었어요. 그 다음에 삼국반도 서쪽에 영주를 지방대로 설치했었어요. 이 서기전 1267년 이때 도산할 때 패소했습니다. 당구조선이 그 내가 만들어 설치한 거 다시 취소 이렇게 해서 유주는 고주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는 남국에다 붙여요. 그래서 열주가 됩니다. 열주. 순임금의 나라는 열주. 빵전이는 구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서기전 2241년경에 당군왕건께서 돌아가십니다. 당군왕건께서 돌아가시는데 이때 우순 순이 반역을 해서 남북의 인근의 유주와 영주를 다시 설치합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서기전 2240년에 정현 제2대 부천왕이 유주와 영주를 정벌하고 제후를 보완 다음에 바로 순을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기사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부도지는 나옵니다. 자, 순을 제가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유호씨가 야, 내 아버지야, 내 아들이라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용서 못한다 해가지고 치다 뺏겨줘요. 둘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우 치수의 공이 많은 우한테 지시를 한다. 순을 제가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불고 협공을 하는 겁니다. 순을. 그때 순이 도망가요. 어디로? 남쪽으로. 창호애들로. 창호애들까지 가서 결국은 우의 군사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순이? 120살입니다. 순이 죽을 때 120살.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둘은 부신 자살해요. 어디? 그쪽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도 내려오죠. 그 반죽이라고 대나무가 불고 반죽 있어요. 그런 전설이 나라고 황하와도 있지 않습니까? 순이 부인이 둘인데 여행금의 딸 두 딸이에요. 부신 자살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그 창호 부근 쪽에
거기에 전수로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도망가가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음 역사는요, 우리 역사를 고지고대로 기록을 안 해. 그러고 나서 이 정치사인데, 자기들 가족이나 그 나라의 역사로만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보세요. 요인금이 순인금을 통용하고 한 거, 이거 분명히 정치사입니다. 그런데 순이 아주 효자였대. 가족사도 돌려놨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불효를 했대. 불효를 안 했는데, 불효 지금 받았대. 이 소리예요. 가족사는 다 돌려놨어요. 그 윗, 본국에서는 이미 순과 요시를 다, 요를 톱을 하라고 보낸, 전 톱을 때, 원래는 얼굴과 일무가 그런데 이제, 요를 감시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면서 요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전 2000년에 24년 순이 123대 창호의 돌로 피하다가 후에 그 두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또 이가 우가 순을 죽이니까 순이 후에 아버지 돈을 죽였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족사로 복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돌려놨다니까. 실제로는 정치인데. 그래서 제 기록은요, 중국 기록은 함부로 그대로 고시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돌려놨어요. 조금씩 조금씩. 결국은 나중에는 경계 조사를 하는 이유도 있는데, 제가 그런 기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기록은 절대로 고시고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3년사, 거짓말. 자기가 준비하고 무슨 3년사를 차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누가 순한테 3년사를 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가 죽이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다 미화를 시킨 겁니다. 언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빌기를 해봐라. 나중에 다 고치고. 그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황제에는 저는 고향, 이렇게 나와요. 소금 젖이 없습니다. 소금 젖이는 원래 황제에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다 역사가 다 있는데, 오늘 거기에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렇게 남조선 시대 때 시수의 황사, 역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은, 과연 최수기가 맞느냐? 이거예요. 아까 또 비서 있었죠? 비서에 새기는 글자가 이거예요. 옛날 학자 양신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겁니다. 옛날 문자, 조선 문자, 아까 그거는 과도문이라 그래. 고친 문자인데, 이렇게 이제, 옛날 시대 때 글자로 바꿔놨는데, 요 글자가 실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시수에 대한 역사가, 신을 언급한 게 있단 말입니다. 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가 대리산에 가서 태우기 사당에서 인사를 하고 절을 올리고 다음에 백마제를 지킵니다. 백마제. 백마를 피를 백마의 피로 제사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 백일 기도 들어갑니다. 백일 기도. 백일 기도를 들어갔는데 현몽을 해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에. 꿈에 누굴 봤다고요? 바로 태자부를 다시 배웠다고. 그게 오춘초에 나와요. 자기가 꿈을 꾸고 했는데 붉은 옷을 입은 굉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현몽이야. 창수사단이라 이렇게 하고 현몽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태자부예요. 요 글은 우가 남학현전 구공에다가 세운 시수기념 불구 공덕입니다. 이 성제한테 제자는 그거는 누구예요? 순인금. 순인금이 뭐라고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치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곳을 가보고 다니면서 그리고 산에서 막 집에도 못 들어가서 싫답니다. 산에서 잠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 빠지네. 물이 안 빠져. 화학팀, 요게 이제, 이 구주에 있는 산에서 산이에요. 동산한 거고.
화산은 저기 서안에 있는 태백산, 밥은 북악 향산, 요거는 동쪽에 태산, 요거는 남악의 향산 이래요. 요 둘리의 사이에 바로 부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이게 안 풀렸어. 이게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노여심인 이게 뭐냐면요, 요 인자가 제사진의 인자예요. 쉽게 제사진의 얘기를 도해했다,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울릉도할 때, 도착할 때, 막히고. 막힌 거죠? 막히고, 울릉 곳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또, 부산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쪽의 무기, 이게 이제, 양자강이 아마 그 당시에 대우수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그, 부모들이 다 불러가고 형통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서, 뭐야? 옷이 만들어지고 음식이 준비되었다. 그저 산란하게 됐어요. 산란하게 됐다. 만국이 안녕하게 됐다. 이거죠. 참무역군. 이거를 등치들이 뭐 춤추며 영원히 달려가 이렇게 등치가, 등치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네. 백성을 음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백성들이 춤추며 영원히 달려나간다. 이렇게. 이게 다 풀렸다. 지수가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실용 비습입니다. 자, 그 지수를 하게 된, 지수를 성공하게 된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도산이라 하는데, 도자는 진흙 도자인데, 아까 도산이 대대산 북쪽 강릉너 해수 북쪽에 있다. 거기서 태자부가 회의를 주관하는 겁니다. 순임금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순임금이 당군한 거. 순임금은 제홉이다. 천자. 천자. 당군한 거는 천재입니다. 상제예요. 상제. 옥황상제한테 상제. 본임금이란 말이에요. 순임금이 당군한 건 천재께 상수를 올려서 오케이 좋다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자부한테 네가 가서 지수품 가르쳐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니가 회의 주관해서 가르쳐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가 회의를 주관한 거예요. 근데 서해를 누가 봤다? 서해를 권한이 봤어요. 태자부는 진안이고, 권한은 고 밑에, 약간 밑에 단계. 만도 밑에 단계거든. 이게 사만이에요. 인공도 되고, 광경도 돼요. 근데 이때는 인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권한. 자, 태자가 도사대기를, 그죠? 회의를 주관했다. 주민의 회의를 주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권한이 모하기를 권한이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우사공 우사공 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이 태자부를 대신해서 태자부를 모셔놓고 태자부는 이제 중심에 앉아있고 권한이 사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상공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공한테 어떻게? 내 나는 북극수 정장이라. 내가 북극성에서 왔다 이소리예요. 내가 태자부인데 내가 북극수에서 왔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너의 임금이 너의 순임금이죠. 너의 임금이 나한테 청하기를 시술을 좀 어떻게 해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서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삼신상제께서 기뻐하시오. 삼신상제가 누구냐면 바로 땅문한 놈이에요. 하시오. 내가 도와주러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떻게 되냐? 왕토전문. 왕토전문이 뭐냐면 바로 임금 땅에 문장을 뜻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전입니다. 진서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 가림통 문자를 38자가 정립이 안 됐대요. 그 전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천부왕인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야. 이거를 차고 다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명이 큰다는 것을
물리친다. 위험을 물리친, 위험이 없다. 분단한 것을 뵙고도 위험이 없느니라. 평함을 만나도 대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줘요? 신친. 여기 아까 자라 그랬죠? 신친 일배를 있는데, 능이 물을 재고, 물의 향기가 얕음을 잰다. 잴 수 있다. 그 수입은 무능지나. 그리고 황무종이라는 고배가 있는데, 이것은, 물을 진지 지나가요. 영원히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물을 너한테 줄 테니, 우리 천재자, 천재자의 큰 가르침을 얻기만 와, 이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가히 대공을 이룰 수 있느냐, 성공한다, 이 소리죠. 이에 우상이 삼육부대를 올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삼육부대 혹시 아시죠? 삼육부대 아시는 분? 삼육부대. 삼육부대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삼육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후세에 삼국고두래라고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절을 하고 나서 머리를 세 번 이렇게 조아리 땅에 부딪히게 이 말입니다. 그 좀 이쪽으로 그렇죠. 그게 원래 상제한테, 네, 보니 그 상제한테 전하는 법이죠. 원래는 하늘님한테 전하는 법이에요. 그게 삼육구배를 하니까 천재자 성실히 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술을 모아서 우리 손님금에 이렇게 되시죠.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열고자 하는 것을 도와서 더 호흡을 해서 삼신에 번합하겠습니다. 삼신에 뭐라고요? 번합해서 기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태자부로부터 건강옥석을 받으니 모두 오행치수의 요결이다. 이렇게 있죠. 이것이 바로 오행 치수법이라는 치수법이 태자풀로부터 우상한테 공해간 증거되는 글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분한세가 상편에 있어요. 한달고기 태백일사 사만광년 공기 제사에 분한세가 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은 삼신상제는 강렬한 겁니다. 신이란 뜻이에요. 신. 아까 노여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태자부는 천재자. 천재자. 우리는 사공이야. 사공이 뭐냐면 요 공중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공중은 토목 건설 담당이죠. 건설 담당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나라. 수민감의 나라가 우나라예요. 우나라의 사공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우라는 거예요. 우가 안 나오네. 저희는 그냥 우상으로 나와요. 그 우가 아까 나온 하나라 시절의 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 기록이 있고, 자, 요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과동문으로 된 빛을 말고, 그 꽃던 빛을 이제, 우비라고 하고 항목이라고 하는데, 우비, 중화민국 24년 6월, 중근 비, 정, 학, 연락사. 서기전 2167년, 서기전 2247년 경에, 홍수 치수에 승급했잖아요. 치수 담당 사공인 우가, 우가 나오죠. 세웠던 형상 구로봉의 비문을 송나라 때 탁권해서, 악록산의 울록봉에 세운 빛입니다. 1935년 6월에 중국이 이 비를 도하기 위해 정제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내가 이거 어디서 찾았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아까 그 빛을. 아무도 해석 안 해요. 근데, 아,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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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네. 아, 공부했죠. 역사를 했죠. 미친 놈들.
근데 헌복 선생 있잖아요. 조선시대 헌복 선생이 광명 사척 평수토 지금 평수토 문이 있어요. 창문이라고 있어요. 그 글자가 아까 여기 있는 글자 중에 글자 딱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다른 뿐입니다. 글자 그대로 봤는데 사척이 사척 평수토 창문이라고 있어요. 중국은 역사가 배다다라 때 황제 헌헌이 서기 전 2698년에 유공국의 천자로서 지구천왕한테 도산합니다. 10년간 73번을 사와요. 백전백패입니다. 합해서 약백해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도 계속 고생하거든. 그래서 지금 천왕이 자부선일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돌론인데, 이거 어떻게 해봐요?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내갖고 해결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부선일이 황제의 헌헌을 작전을 짜갖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던져준 게 뭐예요? 사방님은. 그걸 황제의 헌헌이 딱 보고, 아, 돈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사방님은 뭐예요? 삼망천지인황. 이 천하에 도가 있는데 하늘에 해가 하나가 있듯이 땅에도 최고 임금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가 아 내가 그게 아니구나 전쟁 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황제는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됩니다.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됩니다. 배다다라 신천왕의 정식 천자가 돼서 중원에, 중원 땅, 구수 땅 이야기 했죠. 중원 땅에 그 땅을 최고, 책임지는 최고 천자로서 황제라고 합니다. 눈을 황자, 중원, 중구라 뜻이에요, 황자는. 안 드셔도 돼. 그런데, 서기 전, 그때부터 이제 300년간 전쟁이 없었어. 근데 서기 전 1383년부터 300년이 흐른 정도부터 아, 전쟁왕이 나타났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인. 다시 배달라라를 의지했대. 그래서 결국은 요인성 때문에 당나무께서 3천 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강릉조선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죠. 조선시대 때 결국 있었는데도 입밖에 못 냈어요. 그 당시 그 세태가 왜 중국 때문에? 규정답이 그 기록이 있어요. 있었는데 다 숨겨놨잖아. 세조도 다 수거해서 불사자버렸다 하는 수도 있는데 숨이란 말이야. 불키면 큰일 나니까. 그때 맨날 대국인이 다둔치 바라고 말입니다. 이게 있어요. 세조도, 이제 뭡니까? 나를 권력을 딱 잡아놔서 황무단을 세웠어요. 내가 천자상 이렇게 하려고 근데 아무 얘기 들어와. 그래서 없는 거 됐다니까.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황무단은 조정 때에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고속, 고속 때. 고속 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 그때 천자로 말하는 사실은 우리한테 안 어울려. 중국한테는 그냥 천자고 우리한테는 태왕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무려 태왕이라니까. 그다음에 제 우리는 제황 또는 왕군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국은 황제군 이렇게 나가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황오제 이렇게 우리는 천제 천왕 천군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황, 제, 왕 이렇게 나가요. 희한하게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빼다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춘추시대 때 제나라 때 황공시대 때인데 그때 당군조선의 번조선이라고 했어요. 고죽국하고 기후국, 기자국, 기도국이 있었는데 전쟁을 막 했었어. 그때 우리 조상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었냐면 그 고구려 수륙 때 보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옷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쓰기 전 한 600년 된 게 있나요? 저 동이족들은 구이족, 동이족들은 저렇게 입고 있는데 반도레리와 하늘색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딱 이렇게 입고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또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왜? 구부라고. 그래서 중국은 언제부터 완전하게 독립이 됐느냐? 완전 독립은 아니고 언제부터 분립이 됐느냐? 황제는 때부터 이렇게 좀 반역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요인금도 반역하고 수림금도 반역하다가 제거되고 꾸인금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왕조가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완전 독립은 아니고 둘레를 사고 있는 우리 남조선의 제국들이 있을 때는 항상 간섭을 받았어요. 근데 우가 죽고 백익이 잠깐 됐다가 그 아들 개가 백익을 죽이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왕조가 승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가 말기 때 하나라 때는 묵시적으로 천자국으로 인정을 해줬어. 그리고 한 번씩 조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라 왕들이 당구조선에다가 권한이라에다가 조공을 했어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승립이 됐냐. 하나라가 비실비실해지면서 멸망기에 들어가지고 은나라가 또 하나라의 제국이에요. 원래는 탐이 분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윤이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윤을 하나라한테 청구를 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라가 내팽개 쳤기 때문에 다시 탐이 거둬가지고 재상을 삼은 겁니다. 이윤이 누구냐면 바로 당군조선의 유의자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자예요. 그 역사가 비사가 또 있습니다. 저 중국 땅은 이윤이 아니면 못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그런 이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윤이 이 탕을 도와가지고 하나라를 치는 겁니다. 그 칠 때 당군조선이 불사를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나라가 탕이 천자의 즉위식을 할 때 당군조선에서 축하 해주라고 문안 무태시라고 했어요. 보수꾼을 보내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주나라도 마찬가지고 은나라 말기 때 주나라도 은나라의 제국이에요. 주나라도 천자국입니다. 그래서 요 주은 하은주가 다 천자국. 그런데 이제 진시황이 이제 세력을 기대가지고 육국을 통합하면서 시황제를 했잖아요. 그때에 자기는 천자보다 더 높은 황제란 뜻입니다. 네? 천자는 그냥 왕이고 자기는 황제란 거야. 왕보다 높은 천자보다 높은 임금이 황제예요. 근데 한나라 유방 때 어떻게 됐다고요? 유방이 시작한 한나라 때 이 천자를 황제격으로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왕을 또 부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은 실질적인 시조는 황제는 그 다음에 왕조 시작은 하왕조 그 다음에 중국을 이 우리 당군조선이나 북부역 여기에 대립되는 나라로 완전히 독립을 시켰다고 보시는 나라가 진한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본 역사도. 일본 역사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가 반역했다 그랬잖아. 반역했다 내가 뭐냐. 우가 자기도 욕심이 도진 거야. 술을 자기가 대신 죽였으니까 천대 자기가 비잖아요. 지도 천대 한번 해보려고 자칭 하와이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간 요시하고 전쟁합니다. 나중에는 요시가 포기해요. 아, 이 돌로는 안 되겠다. 요시를 해봐라.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도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 하왕조는 포기량 내놓은 자식이다. 내놓은 자식. 근데 나중에 또 정신 차린 놈이 나와 하니까 관계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천자를 인정해주게 했는데 결국은 이 고전적인
유전자 호전적이라고 해요. 황제 흐르네. 황제 흐르는 웅족이지만 그 백성들은 피지배적은 호족이라. 호족, 웅족하고 호족한테 피지배적은 호족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호전적이에요. 그 피지배적들이 내려오면서 재력을 키우는데 따져보면 됩니다. 춘천에 가면 중도라는 성이 있어요. 상중하 성이 있는데 중도에 이런 유물이 기중한 유물이 출토가 됐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이고 월초들이 돌무덤이죠. 돌무덤에다가 이제 이렇게 뚜껑 비슷하게 꽂아놨는데 보이들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채도라고 하는데 이 채도 현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채도는 슬기 미친년경까지 나타나고 안 나타나요. 중국 쪽에서 중국 한나라 때까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지역별로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춘천 지역 춘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중도에? 네. 저는 뭐 2015년도 2015년 5년 전에 외교를 다녀왔는데 이 춘천은 선덕유학대 우수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고구려 땅인데 내국 땅인데 고구려 땅인데 선덕유학대 우수저. 왜 선덕유학대 우수저로 됐냐면요, 진흥왕 때 관광유학을 차지했어요. 이 춘천 지역 한강유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땅은 또 하류를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그 땅까지 다 물어보겠어. 그래가지고 백제하고 우수지간이 되면서 백제왕이 죽죠. 성왕이 그런 이야기 나중이고 우수지라 그러고 무무왕 때는 수약주 경덕왕 때 석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고려 태조 때 광고 때 춘주 그 다음에 조선태조 때 춘천군 요게 지금